형. 왜? 설마 아직도 못 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지금 나가봐야 되거든. 하긴. 너 연주 잘하려면 그 기타부터 바꿔야겠다. 너 기타 진짜 낡았다. 이 기타가 뭐 어때서? 이건 우리 아빠가 남겨주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기타란 말이야. 아빠. 와, 기타 되게 멋지다. 정말? 이거 되게 오래된 기타인데? 그러니까 멋지다는 거야. 요즘에 이런 기타가 흔하지 않잖아. 잠깐 연주해봐도 돼? 학원에서 씩씩대며 나간 걸 보면 우리가 특별히 손을 안 써도 발표회를 망칠 뿐이기에. 그럼 우리 이제 놀아도 되는 거야? 어? 이건 또 어디서 나는 기타 소리지? 가보자, 가자. 우와, 되게 잘 친다. 아니야, 그냥 조금 치는 정도야. 혹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도 잘 쳐? 타레가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좀 어려운 곡이지만. 근데 왜? 저... 분명히 이쯤에서 들려? 아, 또 와와요, 또! 아, 아니 뭐 우리가 작전만 풀려고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구만. 아, 이번엔 좀 노나 했더니 또 방해를 해? 아. 다음 발표 때 다른 곡을 연주하면 아마 용준이가 날 무시할 거야. 아빠한테 배운 기억을 잘 떠올려봐. 근데 너무 어려워서.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가르쳐 주셨을 텐데. 내가 도와줄게. 정말? 그래. 기타 하나가 더 필요하겠는걸? 가자. 어딜 가는 거지? 따라가 보자. 자, 너도 해봐. 잘하는데? 아, 어떡하지? 아까보다 연주 실력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네오님, 저는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할 게 있어서 좀. 작전을 수행 중이면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보고를. 어디서 또 졸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푸셔, 도도. 아, 이번에도 와 때문에 성공하긴 틀린 것 같은데. 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네오님한테 보고도 해야 되는데. 난 뭐 괜찮아. 너 때문에 실패했다고 들려드리면 그만이니까. 부셔. 네, 네오님. 변명할 생각이나 하고 있고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 와와가 또 방해를 해서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차였는데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이 떠올랐습니다. 기막힌 작전? 네. 혹시 파랑새를 아시나요?